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것이 가지 껍질이 굉장히 질길 것이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중국 요리들을 보면은 껍질째 하는 요리보다는 사실 껍질을 벗기고 하는 요리들이 많이 있어요. 그 부분은 정말 요리를 잘 하셨어요. 두부 조림 위에다가 이거 하면 제가 볼 땐 진짜 맛있을 거예요. 에드워드 건 셰프님께서 마지막에 그랬다면 정말 많은 점수 드렸을 텐데 라는 건 많은 점수 못 드렸다는 얘기거든요.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쉽지만 어쨌든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아직 1등이니까요. 저희는 아직 1등이니까요.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당당하게 나는 내 최종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는 팀 김유진, 루이강 셰프 점수 공개합니다. 자, 과연 앞선 두 팀을 넘어설 수 있을지. 여정현 셰프님 82점 주셨고요. 수승민 선생님 86점 괜찮네요. 정혜정 선생님 86점. 자, 이렇다면 관건은 에드워드 건 셰프 89점. 오, 343점 현재 1위입니다. 네, 감사. 아, 놀랍네요. 실력은 예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따져간다. 예. 실력으로 승부를 했습니다. 네. 언니네가 1등이야. 그럼 이길 수 있어. 이현우 토니오 셰프 다시 사우나 들어가야 되나요? 예, 땀이 겨우 말랐는데. 사실 차이나 카라를 입고 나는데 너무 덥네요. 티가 안 나요. 저희가 그런 거 미리 눈치채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. 아, 너무 네. 더워서.